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영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시편 127편 3절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된다고 그랬지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지만 그 열매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에게서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잘했을 때 바로 주는 상, 우리가 어떤 영화제나 과학기술 대상 이런 데 보면은 어워드상 또는 프라이즈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상을 주죠. 그래서 기업이나 어떤 영화, 예술제에서 그때그때 잘한 좋은 성과를 거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그런 상입니다. 프라이즈라고 그러고 어워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보상으로서 주는 상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리워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잘했다고 그때그때 주는 선물이나 상이 있죠. 이것을 프라이즈 또는 어워드라 할 수가 있고 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 주는 최종적인 상을 리워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두 가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리워드, 최종적인 상급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주시는 상급보다는 인생의 마지막에 주는 상, 인생의 마지막에 종결점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복은 현세에 받는 보이는 육신적인 복보다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내세에 받는 영원한 복이 더 엄청나고 중요하다, 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금융의 시대라 말할 수 있는데 금융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돈을 굴리는 능력이 곧 부의 척도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어느 정도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은 생산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지만 뭐 물건을 제조한다든지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빌려주는데 그 나라 또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곳이 은행이죠. 그 이유는 은행에는 이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저축한 사람에게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빌려준 사람에게 몇 배의 이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가차없이 이자를 받아서 챙깁니다. 이자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은행의 이자를 역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복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보고 복리의 법칙, 돈 버는 방법, 또 투자의 법칙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가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 중에서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가 있다고 합니다. 단리 이자는 1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어서 3%의 이자인 약 3만여 원을 받는 것인데 그 단리 이자는 이자를 해마다 받아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연 3%로 30여만 원의 이자가 1년 동안 붙는데 그것을 꼬박꼬박 받아다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다 소비하는 것이 단리 이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리 이자는 그 이자를 원금과 합해서 10년, 20년을 계속 은행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자를 찾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단리나 복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50년, 6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원금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노후 자금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복리 이자를 취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식은 유럽에서 많이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일단 아이 이름으로 저금을 넣어두는 거예요. 많든 적든 저금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되는 대로 200이면 200 넣어놓으면은 그리고 찾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이자가 붙으면 계속 원금에다 더합니다. 그래서 60년을 묶어놓으면 그 아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되어서 노년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노후자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이에게 선물을 해준대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하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단리로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복리로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단리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고 복리로 이자를 받겠습니다 하면 은행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원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뭐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세상적인 얘기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또 다른 일례가 있어요.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사과를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면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낸다고 그래요. 왜 적게 주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 때 3개를 주니까 원숭이가 좋다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죠. 똑같은데 아침에 3개나 저녁 때 4개나 또 아침에 4개나 저녁 때 3개나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원숭이 같아서 지금 당장 하나라도 더 먹고 이득을 채우는 것을 원하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심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참을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제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돈이나 건강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이번에 장사해가지고 몇배 남겼어요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찬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먼 훗날 50년이나 10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복을 안겨주겠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50년, 100년을 걱정합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에서의 망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뭘 필요 있어? 천국?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1억 좀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천국은 나중 일이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의 얄팍한 심산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급, 즉 예수 믿는 값은 당장 이자를 받아내는 단리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마시자고 하는 단리가 아니라 50년, 100년 후에 그 이자를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원금의 무한대가 되는 이자. 하나님은 그냥 몇배 불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의 이자를 불려서 주시는데 그 무한대의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고집을 부리고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식의 복이 바로 복리 이자를 붙인 영원한 하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자식이 귀한가? 하나님은 부부된 자들에게 기업으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은 당장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단리 이자 상품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서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서 몇 푼씩 뽑아먹는 그런 단리 이자 상품이 아니라 그 말. 우리가 수십 년 또는 혹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유산이며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성공해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기업을 영어로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God's Heritage를 그 영어 사전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놀랍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세상에서 이득을 보는 소유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영원한 보물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원한 보물이 되도록 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고 주셨고 그 상급이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영광이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식이라는 유산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길이길이 대대로 영원히 천국에까지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밀알 신앙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늘의 밀알 신앙으로 예수 믿음을 지키면 후에 그 밀알 신앙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어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복리 원칙, 구원의 복리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단리자로 그냥 있는 거 다 집어먹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복리이자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밀알 신앙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도대체 밀이 몇 배의 결실을 하는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농촌 일을 하는 어떤 농사 짓는 분이 호기심에서 밀 하나를 심었을 때 몇 개의 밀알이 맺히는가를 조사해 보았는데 보통 밀 한 개의 이삭이 많이 맺히면 너덟 개의 이삭이 맺힌대요. 그래서 잘 읽으면 이삭 하나에 40여 개의 밀 나달이 맺히는데 보통 도합 200개 이상의 밀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밀알 하나가 한 번 심었을 때 적어도 잘 되면 200개 정도의 밀알을 얻을 수 있다. 200배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가 한 해에 200개죠. 그 다음에 200개에 200배.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200에 200배. 이게 복리예요. 복리이자.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밀알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믿음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밀알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밀알처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열매를 수없이 엄청나게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을 현세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당장 자식에게 이득을 빼먹으려고 소비재로 키워서는 안 된다.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열매로 키워내야 된다. 이것을 여기 시편 127편 3절에서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겠어요?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신앙을 심어주라 그 말.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자녀는 어려서 부모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 있는 아들과 딸을 자녀라 말하죠. 그런데 이 자녀라는 단어가 참 이쁘지요. 자녀들,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 조그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거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쳐다보고 한 번씩 웃고 만져보고 싶고 같이 웃어주고 얼마나 자녀가 이쁘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자녀라는 단어 속에는 징벌, 벌, 징벌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징벌. 이 자녀라는 단어 속에 징벌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자녀가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녀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자녀가 우리에게 징벌이 되는가? 실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상상해 봤어요. 무통분만. 요즘에는 마약성 주사를 놔서 무통분만으로 아이를 낳죠. 또 그것들을 다 여성들이 원해요. 엄마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주사를 놓지 않아도 무통분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마 아이를 낳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막 즐겁게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으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은 여자에게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은 여성에게 매우 귀찮고 마지막에는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불편이 시작되죠. 만삭이 됐을 때는 너무 불편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산할 때는 그 통증이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통증이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는 하늘이 노래지고 까매져야지 아기가 나온다. 그만큼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 생명을 담보로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실상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로서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물론 자식을 낳은 후에는 그 저주 같은 고통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서 생명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는 하지만 낳기 전까지 여자는 초죽음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식은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주신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자식이에요.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까지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입증하는 일은 또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모의 산고의 고통입니다. 그저 육신으로 산고 고통받은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기 위해서 영적 산고의 고통을 받는 것은 더 힘들고 고달프다. 더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치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날 낳아주신 부모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감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는 친부 살해 행위라고 해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 인류 역사, 이 인류의 죄악의 역사는 친부 살해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역사예요. 끔찍하죠? 이 친부 살해 모티브는 많은 명작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제왕의 자리에 올랐던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이디푸스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최악의 신. 역사상의 최악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랑 결혼할 거니? 그러면은 보통 아들은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알면 안 하죠. 엄마랑 결혼할 거야. 딸에게 물어보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게 매우 귀엽고 이쁜 말 같지만 마귀가 심어준 무의식적인 반항의식. 친부, 친모, 살해 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장남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장녀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죄의 산물이에요. 이상하게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이래요. 아버지하고 원수예요. 원수는 아니지만 막 너무 안 좋아. 또 장녀는 어머니하고 또 이래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큰형님은 아버지하고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일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우리 큰 누님은 어머니하고 앙숙이에요. 어머니는 큰 딸을 막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이녀나 저녀나 막 그러고. 장녀는 또 어머니 등살에 너무 막 시달려가지고 징글징글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사람은 장녀예요. 이상하죠? 왜 친부를 사냐 하느냐면은 친부는 구역사로 옵니다. 지난 역사. 구역사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미명 아래 행해진 가장 악한 행위가 인간의 친부 살해 행위다. 이것이 쿠데타 역사이기도 합니다. 쿠데타는 부모 세대를 멸하고 자신이 패권을 주겠다고 하는 인간의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역사들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쿠데타는 뭡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행위예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살해 음모까지 세웠어요. 아버지 다윗만 들여다가 죽여버리고 이 나라를 접수하자. 이렇게까지 계략을 세웠던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죄악, 압살롬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기 형을 죽였죠. 그 죄를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끔찍하지요. 결국 압살롬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대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예가 언제부터 내려왔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악한 행위가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과 육의 부모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건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며 그러므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첫 번째 저지른 쿠데타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패역함이 시작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뱀의 유혹이며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받는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합창을 하고 그랬어요. 진리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복종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열 번이면 열 번이라도, 백 번이면 백 번이라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어떤 공익 광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치매 걸리면은 똑같은 말을 자꾸 하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열 번이고 수백 번이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니까 그 자녀가 짜증을 내면서 엄마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 하면서 화를 내니까 내레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몇 번이고 질문하고 물었을 때 부모님은 다 대답해 주었으니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멘트가 너무나 감동적이죠.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깊이 새겨들었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도와 보살핌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아래 6, 7, 8, 9, 10, 다섯 개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웃의 중간에 서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를, 자녀와 이웃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부모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모에 따라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이웃들과 잘 지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것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공동체 속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끔찍한 세대예요. 어린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갓난아기를 유기합니다. 버립니다. 죽입니다. 또 자식을 학대합니다. 혹은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친부 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말세지 말일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가족관계는 깨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인연, 하늘의 인연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노아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온 가족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는 몸이 아프지만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영혼이 아파야 돼요. 내 심령이 깨져야 돼요. 내 심령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간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기도가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 공동체이지만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어요. 또 마지막에 영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깊고 오묘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모든 가정을, 자녀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